안녕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오늘 또 저희들에게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주시고 저희가 함께 예배를 드리지는 못하지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우리 다 같이 묵상기도 드리시고 저녁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는 찬미는 66장 찬미를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저희가 안식일을 기억하고 함께 한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참 고맙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함께 모이지는 못하지만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주님의 임재가 느껴지는 이 예배가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특별히 말씀을 준비하신 당신의 종에게 기름을 부어주셔서 그 말씀이 우리를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예배의 모든 시작부터 끝까지 주께서 인도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해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녁에는 도현성 목사님께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정말 힘있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시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무척 따뜻한 날입니다. 덥다고 말해야 되겠습니다. 83도까지 올라간다고 하니까 오늘 굉장히 봄 날씨치고는 더운 날입니다. 오늘 이 텅 빈 예배당에서 여러분을 위해서 녹화하는 설교를 하게 됐는데 아주 특별한 기분이 듭니다. 어제 날씨가 너무 좋고 해서 저희 집사람과 함께 동네 한 바퀴 돌았는데 어떤 사람이 우리를 보고 오다가 우리를 뺑 돌아서 가면서 뭐라 하냐면 소셜 디스턴싱이라고 하면서 우리를 피해서 이렇게 갔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가 사람을 피해서 다녀야 되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소셜 디스턴싱, 멀리하기. 다들 지금 사람을 멀리하라고 그러는데 그러면 우리가 사람을 멀리하고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저는 오늘 저녁에 여러분과 함께 사람은 멀리하고 하나님은 가까이 하라 라고 하는 그런 주제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람을 멀리하는 것은 이렇게 피하고 어디 나가지 않고 집에
방에 콕 이렇게 박혀 있으면 되죠. 그런데 사람을 멀리하는 대신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일은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길은 기도의 길입니다. 우리의 주님 예수님은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또 이 기독교를 아름다운 신학으로 세운 바울, 사도 바울 역시 예수님처럼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기도의 삶을 통하여 예수님과 함께 있기를 원했던 사람이었죠. 그래서 많은 시간을 기도에 바쳤습니다. 그는 기도에 시간을 바친 것으로 끝내지 아니하고 성도들에게 기도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였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처럼 간절하게 기도한 사람입니다. 오늘은 바울 서신에 나타난 바울의 기도 생활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바울 서신에서 사도 바울이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 직접 자기가 이야기한 것, 그 이야기를 보기 전에 사도행전에서 객관적으로 사도 바울의 기도에 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먼저 보면서 그것으로 서론을 삼아보려고 합니다. 사도행전에 제일 먼저 사도 바울의 기도에 대한 그 기록이 나온 것이 사도행전 9장인데 9장은 다메섹으로 가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눈이 멀고 아주 어려운 가운데 아나니아가 와서 자기에게 안수하고 자기가 거기서부터 회복되는 그것을 보는 그런 장면이 사도행전 9장에 나오는데 거기에 예수님께서 아나니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저가 기도하는 중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이 기도하는 모습을 아나니아에게 말씀하신 것이죠. 사도행전 14장에는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다 정리하면서 그가 전도했던 곳으로 다시 돌아가서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저희를 그 믿은 바 주께 부탁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거는 공중 석상에서 교회에서 기도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혼자서 기도하였고 또 교회에서 특별히 금식하면서 기도하였고 사도행전 16장 25절에 보면 빌립보에서 감옥소에 갇혀있던 바울과 실라가 밤중에 한밤중에 기도하며 하나님을 찬미했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그런 바울은 감옥 속에서도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0장 36절에 보면은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을 밀레토 해안가에 초청해서 그들과 함께 이야기한 다음에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였습니다. 사도행전 22장 17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자기의 간증 가운데 이렇게 이야기한 곳이 있습니다. 후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에 비몽사몽간에 예수님께서 이곳을 빨리 떠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은 성전에서 기도하였습니다. 사도행전에서 바울의 기도의 마지막 장면은 사도행전 28장에 나옵니다. 그가 배를 타고 로마로 가는 길에 파선당해서 밀레도에 도착해가지고 거기서 한 병자를 위해서 기도한 기록이 나옵니다. 보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웠거늘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기도한 그 삶에 관하여 사도행전은 여러 가지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기도하는 사람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사도 바울 자신의 말을 빌려서
그가 어떻게 기도생활을 했는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정말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디모데 후서 2장 3절과 4절에 보면 바울이 디모데를 위하여 기도하였습니다. 디모데는 바울의 동역자였습니다. 바울의 제자였습니다. 그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나의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마음으로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며. 바울은 자기의 동역자, 자기의 제자인 디모데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은 빌레몬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빌레몬 4절과 5절에 보면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에 너를 말함은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바울이 기도할 때마다 빌레몬의 이름을 거명하면서 기도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렇게 개인적으로 누구를 위해서 기도한, 또 개인을 위해서 기도한 바울의 기록이 있는가 하면 바울은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2절로 3절에 보면은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너희 무리를 인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에 너희를 말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쉬지 않고 기억함이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기억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감사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에 간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로마서 1장 9절로 10절에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한 번도 가보지 아니한 로마 교회인데 그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어떠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바울은 로마 교인들, 잘 알지 못하는 교인들이지만은 그들을 위해서 간절히 간구하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들에게 나아갈 길을 모색하고 있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였습니다. 로마서 10장 1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저희가 구원을 얻게 함이니라.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이 제자들을 핍박을 많이 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이 구원받기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감사의 기도를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4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위하여 감사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렸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하였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8절에 이것이 내게서 떠나기 위하여 내가 세 번 주께 간구하였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기 육체를, 자기 몸을 괴롭히고 있는 그 질병 때문에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물론 이 기도는 하나님께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하면서 그 바울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시고 달리 은혜롭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또한 에베소 교회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에베소 1장 16절에 너희를 인하여 감사하기를 마지 아니하고 내가 기도할 때에 너희를 말하노라. 또 3장 15절에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서
간구한 내용이 나옵니다. 나중에 제가 이 기도를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후에. 또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인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빌립보 교회, 사도 바울이 가장 사랑했던 교회 중에 하나였습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사실 사도 바울은 골로새에 가보지 못했습니다. 단지 복음이 그곳에 들어가서 교회가 결성되었고 그 교인들이 열성으로 주님을 섬긴다고 하는 소식은 들었지요. 그래서 골로새 1장 9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이렇게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였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은 라오디게아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했습니다. 골로새 2장 1절에 보면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무릇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어떻게 힘쓰는 것을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고 말씀했습니다. 여기 바울은 라오디게아에 살고 있는 교인들, 한 번도 그가 보지 못한 교인들이지만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그랬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자체를 힘쓴다고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힘을 어디다 쓰겠습니까? 기도의 힘을 써야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사도 바울이 자기 편지서에서 자기가 기도한다라고 한 내용들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렸습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했고, 개인들을 위해서 기도했고,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하였습니다. 사도 바울, 그는 많은 시간을 기도에 바쳤습니다. 사도 바울은 기도하는 사람이었을 뿐 아니라 사람들에게 기도하라고 권하는, 기도를 가르치는, 기도가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늘 이야기하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7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특별히 이번에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사람과는 거리를 둬야 되고 하나님과는 더 가깝게 살아야 되는 이러한 순간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는 이 사도 바울의 권면은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기회에 쉬지 말고 기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뉴스를 많이 보시잖아요. 뉴스를 보고 뭐 슬퍼하고 한탄하고 괴로워하고 염려하지만은 여러분, 뉴스를 보면 그리스도인들은 뉴스에서 기도할 거리를 얻는 것입니다. 저는 제 주변에 뉴스를 열심히 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만 보라고 합니다. 거기에 빠져 있어요. 네. 그럼 뉴스를 보면 끔찍한 일이 생기면, 무서운 일이 생기면 그걸 보고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뉴스를 보는 것은 기도할 거리를 얻기 위해 보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하기를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그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다 보면은 시간이 많이 흘러가겠죠. 모든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다 보면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게 되겠죠. 사도 바울의 권면을 따라서 모든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디모데전서 2장 1절로 3절에 뭐라고 하셨냐면은,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한 중에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저희 앞집 사람은 트럼프 대통령을 너무너무 싫어합니다. 저랑 대화하다가 트럼프 대통령 나오면 막 열을 막 내고 막 그럽니다. 그런데 성경에 뭐라고 했냐면은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마음에 안 들어도, 트럼프가 마음에 안 들어도, 문재인이 마음에 안 들어도, 예. 김정은이 마음에 안 들어도, 뭐 푸틴이, 아베가 마음에 안 들어도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했습니다. 우리 주변에 정말 능력 있고 지위가 있고 권세가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위해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그 사람들이 생각을 잘못하면 우리에게 화가 미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도와주시고 그들의 생각을 바로하고 그래서 나라가 안정하고 그래서 더 많은 사람이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기도를 통하여 우리가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서에서 성도들의 생활에 관하여 이야기하면서 기도에 항상 힘쓰라고 하는 권면을 빠뜨리지 않았습니다. 로마서 12장 12절입니다. 외우기 좋죠? 12장 12절. 기도에 항상 힘쓰며, 기도하는 것을 힘쓴다 그랬어요. 우리 어디다가 힘쓰겠습니까? 기도하는 데 힘쓰라고 했습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에 간구로 우리를 도우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인하여 많은 사람도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을 돕지 못할 경우가 많이 있어요. 지금 사람을 만나면 안 되기 때문에 어떻게 도울 수 있습니까? 간구로 그들을 돕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말씀대로 간구로 돕게 되기를 바랍니다. 에베소 5장 20절에는 범사에, 사도 바울은 범사에 감사의 기도를 하라 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께 감사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기도를 하라고 사도 바울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 정말 기도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요,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하였고 또 자신의 복음 사업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저는 요새 조금 걱정이 되는 게 교회 문을 뭐 두 달, 석 달 안 열고 있다가 나중에 교회 나오라고 하면 어떻게 나올 수 있을까? 이 발걸음이 떼어질까? 이 걱정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교인들이 교회 가가지고 헌금을 이렇게 내는데 몇 달 동안 밀리면 말이죠, 이 교회 11조가 다 내려가가지고 목사님은 도대체 봉급을 받을 수 있을까? 이런 걱정도 하기도 합니다. 물론 우리 교인들은 신실하기 때문에 어떤 교인들을 보니까 난리통에 몇 년 동안 11조를 모아다가 교회 가져오시는 그런 신실한 성도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걱정이 좀 들어요.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은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벌여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사도 바울은 자기를 위해 기도해 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뭐 자기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주문하지 않고 자기가 무슨 부자가 되게 해달라고 구하지 아니하고 뭐라고 하냐면 자기의 복음 사업이 잘 진행되어서 많은 사람이 구원 얻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에 부탁을 하였습니다. 자기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해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목사님이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 우리가 좋아하는 말씀이 또 빌립보 4장에 나오는데 바울은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 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염려가 많습니까? 지난주에 제가 공항에 나갈 일이 있어서 학생을 공항에 데려다 주고
기왕 간 김에 마켓을 갔습니다. 새벽, 아직 문 안 열었어요, 가니까. 예, 새벽에 공항에 나갔는데, 근데 마켓에 들어가려니까요, 아, 이거 조심해야겠더라고요. 그 카트를 만지는 것도 그렇고 말이죠. 나 들어가지 말을까? 예, 집사람만 보낼까? 뭐, 이렇게 하다가 들어갔습니다. 염려가 많이 생겼어요. 예. 근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하냐면은, 염려하지 말고 뭐라고요? 기도하라고 그랬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신경 쓰이고 염려되고 그러면 마음이 흔들리게 되고 겁이 나죠. 그러나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또한 골로새서 4장에 기도에 항상 힘쓰라고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기도할 때는 뭐를 넣으라고요? 감사를 넣으라 이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감사 나옵니까? 그 코로나 때문에도 감사할 수 있어야 되겠죠. 물론 괴로운 일이긴 합니다. 그러나 항상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좀 전에 우리가 봤던 에베소에 나와 있는 그 기도와 매우 흡사한 기도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 그는 열심히 기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그는 사람들에게 기도하라고 계속 권면했습니다. 왜냐하면 기도를 통하여 교회가 서고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무슨 말로 기도했을까 궁금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성경에 사도 바울이 기도한 내용이 그 기도의 말이 기록된 곳이 있습니까? 다행히도 바울은 자신의 편지 속에서 본인이 어떻게 기도하는지 약간의 흔적을 남겨두었습니다. 두 개의 짧은 기도가 에베소서에 남아있고 또 하나의 기도가 골로새서에 남아있습니다. 오늘 저는 이 세 편의 기도를 함께 읽으면서 오늘 기도에 대한 말씀 명상을 마치고자 합니다. 첫 번째 기도는 에베소 1장 17절로 19절에 나옵니다. 아, 정말 이거 너무나 좋은 말씀인데 여러분 성경책을 펴셔가지고, 예, 제가 시간 좀 드리겠습니다. 성경을 펴가지고 에베소 1장 1절로 1장 17절로 19절을 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함께 천천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이건 너무나 아름다운 기도의 말씀이고 여러분 주기도문 외워서 그거를 기도에 사용하는 것처럼 이것도 외워서 기도에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준비됐으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의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정말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지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하신지를 알게 해달라고 그렇게 사도 바울이 기도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도 이렇게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기도는 에베소 3장 16절로 19절에 있습니다. 제가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에베소 3장 16절부터 19절. 에베소 3장 16절로 19절 찾으셨으면 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 3장 16절로 19절.
바울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안에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시기를 구하노라. 얼마나 위대한 기도입니까? 얼마나 거창한 기도입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고 우리 성도를 위해서 이러한 기도말로 하나님께 간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한다면, 이런 기도를 올린다면 우리는 우리의 믿음 생활은, 영적인 생활은 매우 깊어질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골로새 교회를 위한 바울의 기도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골로새 1장 9절로 12절에 있습니다. 골로새 1장 9절로 12절입니다. 골로새 1장 9절로 12절 준비되셨으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히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 영광의 힘을 조차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에 남긴 두 개의 기도와 골로새서에 남긴 이 기도, 여러분이 계속해서 사용하시고 기도할 때에 이 기도의 말씀으로 하나님께 나가게 되길 바랍니다. 지금 사람들을 멀리하라고 대통령이 이야기하고 있고 주지사가 이야기하고 있고 시장도 이야기하고 있고 대학도 다 문 닫고 지금 여러 테네시주는 정말 정말 다행이지만은 여러 주들은 지금 주가 문을 닫고 있습니다. 사람을 멀리한 일대에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가까이 한다고요? 기도를 통하여 가까이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누구의 모본을 따라 기도하라고요? 예수의 모본을 따라 기도하고, 특별히 오늘 제가 바울의 예를 들었는데 바울의 모본을 따라 기도하면서 사람을 멀리해야 하는 이런 시간에 하나님께 가까이 함으로 하나님의 은총이 넘치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더 가까이, 그리고 우리 성도들도 기도 속에서 하나로 연합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우리 다 같이 443장 찬미를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늘 아버지, 한 주일 동안 우리를 잘 보호하시고 안식일을 맞이하는 귀한 시간을 주신 걸 감사합니다. 세상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염려와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고, 세상은 심한 파도 치는 풍랑이 있는 바다처럼 휘청거리고 있습니다. 사람을 멀리하라고, 사람을 멀리하라고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님이여, 그러나 이것은 우리에게 하나님께 가까이 하려고 하는 아주 절호의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을 멀리하는 동안에 우리는 하나님께 가까이 하고 기도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는 신체적으로 사람을 멀리하게 되겠지만은 기도를 통하여 그 사람들과 더욱 가깝게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또 기도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사도 바울의 그 아름다운 모문을 따라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기도하는 삶으로 이런 시절 지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속히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사라지고 우리가 다 자유롭게 주님을 섬기고 교회 나와서 주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고 성도들이 함께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속히 이 모든 바이러스를 몰아내 주시고 우리 모두가 다 건강하게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귀한 안식일에 우리에게 주신 그 귀한 복을 받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